자, 오늘도 미국 지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4일밖에 못 보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입이 너무 귀에 걸리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화수목금이네요. 토요일 할까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무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시고 하고 계십니다. 예. 할 수 자리면 알려주면 하겠습니다. 저는. 예,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너무 확진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 이게 예. 내 면역을 키운다고 해서 처음에 왜 기침 하세요? 이 시국에. 긴장되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에서 걸리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두 분 모두. 맞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또 이렇게 좀 다니잖아요. 방송국 다니는데 지금 사람들 눈빛이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네, 서로서로. 예. 뭔가 좀 이렇게 헐거워하게 하는 게 아닌가, 마스크를. 네, 네. 혹은 쓰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오히려 걸렸던 것보다 2차 확산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그래 도시락을 저는 주로 싸고 싸서 다니고 여기는 없고요. 책상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먹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식당이나 카페 앞에까지는 쓰고 가지만 뭔가 먹거나 맞아요, 마실 땐 당연히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조그만 회사도 네. 내일부터 도시락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시락이 도시락으로요? 도시락이 네.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저희 그 4대보험 하는 사원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네. 네. 도시락을 하라고. 중요해요. 그럼 교수님께서 그 커피병에 김치는 담당하십시오. 아, 그러면 뭐 사오죠, 제가. 커피 유리병. 네. 아, 이게 우리가 미국 주식도 중요하지만 건강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더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미주알고주알 시청하시는 분들도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쓰시고 되도록이면은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으시는 네, 맞아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고주알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는요, 큰 손들의 2분기 주식 보유 현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손이 굉장히 작아요. 마음은 되게 큰데 손은 작아요. 큰 손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몇몇 자산 운용 이제 주체들을 뽑을 수 있는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볼까요? 그분 바로 소환하겠습니다. 네, 소환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보니까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왼쪽이 가장 많이 산 거. 네, 탑 5. 그다음에 가운데가 가장 많이 판 거. 셀스. 오른쪽 끝이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간단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어려우니까. 근데 최근에 정말 뜻하지 않은 주식을 매수했어요. 골드. 버핏께서 골드를. 베리골드라는 회사인데 사실 금 투자를 원래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은 좋아했지만 금은 근데 뭔가 뭐 이윤도 없다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우리 교수님이 좋아했을까요? 샀습니다. 이분이 샀는데 물론 그렇지 않겠죠. 2천만 주 이상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좀 개인적으로 놀랍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가 금 사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GLD가 아니고 골드 그러니까 기업을 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개별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진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융주를 많이 매도했고요. 항공주 전량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 일단 기본적으로 탑10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 거의 다 그냥 유지만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뭐 골드 같은 기업들 신규 매수한 게 거의 다다. 특별히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 골드라는 네. 저 이름, 기업 이름이 뭐라고요? 베리골드. 베리골드는 마이닝 회사인가요? 네, 마이너 회사인데 네, 맞아요. 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1위 회사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뉴먼 마이닝이 네네. 2위 회사였는데 네네. 2위 회사가 3위 회사인 골드 코퍼레이션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1위로 그래서 올라가고. 1위로 올라가면서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나보다 캐나다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캐나다 회사이기 때문에 S&P 500에 편입된 유일한 골드 마이너 회사가 베리골드입니다. 그래서 네. 바로 즉 베리골드를 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피셜들이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다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는 그 벅스에서는 왜 샀는지에 대한 네. 질문 수많은 기자들이 맞아, 메일을 맞아, 했는데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도 얘기하고 수많은 전략가도 얘기하고 기자들도 막 나름대로 뇌피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몇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죠. 미국 경제가 큰일 날것 같다.
붕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금을 샀다. 저 회사를 샀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애플이 지금 화면에 보여줬다시피 44%라가 됐어요. 6월 네, 말에. 네. 그러니까 애플이 너무 커졌었는데 애플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주식에.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저걸 샀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달러가 또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비해서 저걸 샀다는 등등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전부 다 뇌피셜이 되겠고요.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전화 본부장에 또 책도 하나 썼을 정도로 네. 워런 버핏을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거든요. 네, 네. 워런 버핏이 저걸 베리골드 산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죠? 물론 본인이 얘기하면 정답이 나오겠지만 베리골드가 좋아서 산 거예요. 베리골드라는 회사가 이익을 워낙 매출 많이 늘어났고 이익을 늘어났고 특히 배당을 꾸준히 늘렸는데 이번에도 또 배당을 또 늘린 걸 발표했어요. 이게 금이라서 샀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그 회사. 구조 예. 자체를 예. 그리고 저 회사가 진짜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한 대로 뭔가 해치라고 해서 샀다 그러면 네. 금을 샀겠죠. 금을 사줬겠죠. 네, 그렇죠. 저 회사를 사는 것은 네. 해치랑은 별로 상관없다. 그러니까요. 네. 회사를 샀다라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네. 수 있어서 네. 우리가 그럼 워런 버핏도 드디어 금 투자하는 거야? 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회사 맞습니다. 자체가 매력적인 것이다로 네.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여기 뭐 KR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관련된 크로그라고 그 역시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회사 말고 요 자산운용사는 이제 또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네. 또 애정하는 자산운용사죠. 네. 블랙락을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랙락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팔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블랙락 보면 탑 25 종목 중에서 JP모건 체이스, 네, 버라이즌, AT&T, 시스코만 일로 매도했고요. 네. 전부 다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시장에 상당히 강렬하게 좀 주식을 매수했거든요. 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락을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데 굉장히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수익을 많이 늘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나허, 벡턴 디킨슨, 그다음에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헬스케어 주식을 또 왕창 사는 그러나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블랙락 제가 포트폴리오 본 다음에 와 진짜 황금 비율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느꼈거든요. 적절하게 다 분산이 돼 있고 네. 특히 뭔가 새로운 이렇게 뭔가 그 헬스케어에 관심이 커지면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산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에는 우리가 아는 팡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포함된 종목이 맞습니다. 있고 네. 바이오나 헬스케어 뭐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페이팔을 또 많이 매수한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또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했었는데 블랙락의 탑 바이 종목에도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숟가락 얹으면 블랙락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월요일장에서 네.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어요. 또요? 네. 또요. 그냥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네요. 금융주 중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아 대단. 네. 뱅가드는 왜? 뱅가드는 비상장일까요? 비상장. 아 뱅가드는 비상장이고요. 비상장.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뱅가드를 이어서 바로 볼 텐데 네. 뱅가드는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나 보니까 여기에도 페이팔이 들어가 있고 또 테슬라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헬스, 홈디포, 엔비디아, 페이팔, 디즈니, 펩시만 일로 매수했고요. 네. 나머지는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똑같은 것은 다너하고 벡턴 디킨슨, 보스턴 사이언티픽을 같이 매수했어요. 블랙락까지 따라한 거죠. 누가 따라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뱅가드가 따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건 농담이고요. 이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왜 그럼 이런 회사 구입했냐면 이 회사가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19 터진 다음에 약간의 의료 장비 쪽으로 주식을 좀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보시면 특히 금융주 같은 건 많이 매도했거든요. 그러네. JP모건은 네. 뭐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 분들은 일단 금융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을 보고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MGK거든요. 메가캡 그로스가 워낙 오래 많이 커졌어요. 네네.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S&P 500과 다른 것이 딱 하나 들어가는 게 있죠. 바로 테슬라. 테슬라. 네. 그러니까요. 네. 테슬라가 또 간밤에 네. 1,800달러를 1,835달러죠. 가뿐하게. 네. 네. 가뿐하게 11% 급등. 네. 좀밖에 안 올랐어요. 한 12%. 조금 모자랐죠. 제 이제 휴대전화가 참 신기한 게 뭐 구글 뭐 이렇게 연결이 네. 돼 있어요. 근데 네. 아침마다 네. 저한테 테슬라, 저는 테슬라 사실 안 가지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의 주가 급등을 이렇게 띵띵하고 보여줘요. 그러면 항상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어쩌라는 것 말이냐, 사라는 말이냐. 연락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그냥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죠. 좀 더 늦기 전에, 예, 네. 뭐 관련된 ETF를 사든지 예.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똑같은 거가 이제 그 메디컬 디바이스가 많이 들어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나, 백턴 디킨스,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것들이
저희 지난번에 네. 7월 달에도 저희가 야간에 한번 저희가 특강 한번 했죠. 저희 세미나에서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ETF가 있습니다. 그때 저런 메디컬 디바이스 있고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와 테크 감친 ETF가 있는데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꼭 그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또 요즘에 8월 28일 날 또 한번 또 네. 있어요. 네. 8월 28일 대규모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여기서 하죠. 여기서 네, 네. 저녁 때. 그날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7시부터 하죠. 약간 네, 7시부터 하는데요. 7시부터 많은 분들 참여 늦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공개해 주신대요. 근데 뭐 미국 주식은 오늘 내일 안 샀다고. 그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뱅가드 블랙락이 봤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볼 텐데 예,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지금 보니까 뭐 펑주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페이팔도 사고 많이 샀네요. 네. 역시 JP모건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 JP모건은 파네요. 네, 대부분 다 일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도 늘려야 돼요.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늘려서 지금 수익을 꽤 보고 있잖아요. 짭짤하게. 근데 애플을 왜 팔았을까요? 애플요? 네. 애플 조금 뭐 조금? 의미 없이 그냥 일부 매도 조금 매도한 거고요. 네. 나머지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의외의 종목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어요. 의외는 어떤 걸까요? 다큐사인, 우버, 텔레닭 이런 네. 기업들. 저희가 약간 그 잠깐 모를 수 있는 기업들 모더나도 마찬가지, 스냅도 마찬가지. 신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뭔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모더나를 매수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더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도 뭐 무더나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는 저는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중요한 거는 모더나랑 다큐사인은 저거는 네. 지난 분기 3개월 동안에 네. 그 사이에 나스닥 100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요, 이런 자료는 대체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설명드리려고 하죠. 네. 여, 보시면 이제 내가 직접 찾아보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네.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안 하고 나오면 하려고 했어요. 많아요. 예, 그 폼 13F라는 게 있어요. 폼 13F. 13F. 예, 이게 바로 예, 이게 그 요 자료의 이름인데 이거를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기관들은 네. 모든 기관들은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 SEC에 이 현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 그럼 이걸 SEC에서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나오지. 정리가 예, 안 되고 막 엄청나게 엑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불편한데 어쨌거나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발표하기 때문에 대부분 45일쯤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번 분기에 워런 버핏이 어떤 식으로 사고 파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딴 데 찾아가실 필요 없이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쯤에 찾아가서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45일 지난 거 알아봤자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사실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한번 종목을 매수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5일 지난 지금 시점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까 버핏 그다음에 블랙락 같은 사람들은 보통 평균 6년 이상씩 가져가요, 저 주식들을. 대부분 안 팔, 물론 조금씩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한번 사면 6, 7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 나온 다음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여기서 보시면 저희보다 똑똑한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럼 준비되어나 다큐사인 우버 같은 거를 그냥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은 아, 샀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항공주를 매도한 거 아까 금융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특별히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가져보고 네. 그게 사실 저희가 얻어갈 자료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돌아설 때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장본부장님이랑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ETF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 있는 다 팔았단 말이죠. 다 팔았죠. 네. 다 어떻게 팔았습니다.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버핏이 팔았는지 아니면 두 후임자가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에 충실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더디게 올라갈 수 있는 게 항공주잖아요. 그러니까 팔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항공주가 갖고 있는 비중이 네. 한 3% 미만이었어요. 큰 종목이 아니거든요. 비하면 예. 그래서 그걸 팔고도 비하죠. 충분히 네. 수익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팔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 화면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애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파이. 스파이를 샀네요. 예, 스파이, S&P 500, 그 다음 페이스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똑같아요. 아니, 공단이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는 같은, 예,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예, 여기서 어떤 생각, 나는 애플이 아니고 애플 비슷한 거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주류가 아닌 거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미국 증시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볼까요? 오늘은 주택 지표가 나오는데 네. 뭐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나옵니다. 주택 착공, 건축가가인데 쭉 반등했다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선행 지표 네, 성장하고 네, 있으니까 네.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기를 볼 수 있을 네, 그래서, 텐데. 예, 요거는 보지 요거보다는. 주택 판매 지수를 보셔야 돼요. 판매, 예.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적은 드디어 홈디포가 나옵니다. 월마트. 드디어 월마트. 둘 다 잘 나오겠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홈디포 특히. 이런 경우에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잘 나와봤자 약간 차익매물 나오지면 약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실적을 좋아하는 기업들에 가져가는 것들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네. 주가의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단기적으로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네, 저는 약간 거죠?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여러 가지 경제 발표가 있었지만 하나 주목할 것이 뭐냐면 미국의 주택 건설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택 건설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너희들이 하우징이 어떤 하우징 마켓에서 그때 조사하는 게 있는데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사상 최고라 사상 최고의 인덱스가 나왔어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심리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최고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주택 건설업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홈디포가요. 홈디포, 로우스 제가 보기에 추이가 그렇게 웬만하면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홈디포는 오늘 로우스는 내일.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률을 자체는 낮아요. 그렇지만 낮죠. 1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오늘 밤 새벽 5시, 내일 5시 전에 한 주라도 사시면 배당을 받습니다. 아, 배당 맞습니까? 네, 배당.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참에. 지금 네, 이참에. 오늘 밤에 매수를 네. 하시는 네, 배당 주는 것도 김에. 배당 주는 김에. 네. 자, 이렇게 또 꿀팁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배당 관련한 이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US 소타 서비스 보니까 저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소통의 시간. 요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종목은 늘 얘기하지만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네. 네, 국민연금 공단이든 누구든. 근데 그 종목을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궁금증? 그런 궁금증들을 편하게, 보다 편하게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수님이 진행하시면서. 아니, 이렇게, 예, 한번 여기 사진을. 보니까 여기도 단독 네. 뭔가 터뜨리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 저 단독은 주식이랑 상관없이 사실 저희가 최근 하나 어떤 게 냈는데요. 지금 모 사이트에 가면 네. 주간 경제기용 3위. 1위, 아, 2위? 1위까지 못하죠, 저희가 아직. 실력이 안 돼요. 1위여줘. 3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1위 한번 가야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내일 또 되지 않습니까? 내일 더 반응하면. 네. 수요일에? 네. 내일. 수요일 몇 시에 하세요? 주기랑 협의가 다 되면. 내일 준비를 하고 내일 있어요. 그 현재 지금 그 주최 측이 그 URL을 이제 공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럼 공표가 되면 그 URL 찍고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려면 그럼 US 스타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그 어떻게 될지 최종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냥 할지 아니면 어떤 자격을 둘지 모르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곡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들어오셔갖고 다른 분들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그게, 보면서. 네,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요 Q&A 시간을 통해서 함께 답을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관련된 서비스는 US스타 관련한 공지사항에 저희가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